최고위원회 그리고 3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기회대요. 동네. 바로 이하로 대해서 네, 오늘은 이제 3차 국민경청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오늘은 뭐 2차로 지도부가 최고위원이 아니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마이크 성능이 약해서 잘 안 들리는 분들을 오셔서 직접 국민을 향해서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세 번째 개성공단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를 오셔서 오늘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막판의 정상회담이 시작된 날입니다. 여섯 번째 상실은 여섯 번째 실험이 있었던 2017년 9월 직후에 유엔이 열 번째 대북제재결의를 했습니다. 10년 전에 2006년에 2차 핵실험 이후 제재 결의가 되기 시작해서 우리 열 번의 유엔 제재가 가해졌는데요. 그 유엔 제재결의 2397호 25조와 27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사안별로 면제 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27조에 보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충분히 이 개성공단의 폐쇄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2016년 2월 8일 NSC 회의가 설립됐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북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여기서 개성의 기억자도 안 나왔어요. 그때까지 청와대와 통일부의 입장은 핵실험과 개성공단은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계속해서 한 달여 이상 조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NSC 차장을 불러서 개성공단을 닫으라는 일방적인 구두 지시가 있었습니다. 2월 8일과 2월 9일 사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는 작동되지 않았고 어떤 협의나 토론 없이 개성공단이 닫힌 지 지금 만 3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이 까맣게 타버린 오늘 지금 막 도착하셨는데요. 유동욱 대화연료펌프 회장님 기상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 최근에 어처구니 없는 부도 처리를 당하셨습니다. 개성공단의 가장 성공한 기업 사례로 꼽히고 강소기업에 거론되던 이 대화 연료펌프의 유동호 회장님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 체제를 거론하고 한반도 경제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처가 우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 네 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 번 불허했습니다. 아니, 내 회사 공장 기업의 설비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 가서 보겠다는 것조차 막는 정부가 주체성 있는 정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직접 개성공단 비대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면 신한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시면서 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이신 대표, 대표위원장이시죠. 신한용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가신 지 몇 년? 10년? 10년 됐죠. 10년. 네, 후발로. 금방 말씀드린 대화 연료 펌프 자동차의 보석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유동업 비대위 공동위원장님. 그다음에 SJ테크 대표이신 비대위 운영위원장이십니다. 유창근 위원장님. 대변인도 맡고 계셨습니다. SJ테크는 뭘 생산하죠? 자동차 부품이시죠. 우리가 주식회사 만선 대표이시고 기상대책위 피해본과 위원장입니다. 성현상 위원장. 소개를 드렸고 당의 장병환 원내대표님, 유성엽 최고위원님, 최경환 최고위원님, 허영 최고위원님, 민영삼 최고위원님, 양미강 여성위원장 최고위원님, 서진희 청년위원장, 박주현 대변인, 홍성민 대변인, 김정현 대변인, 또 선동호 대변인, 김병욱 사무총장, 김광수 사무총장, 사실 민주평화당이 총출동해서 개성공단 피를 토하는 심정을 함께 국민과 함께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신한용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경청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당대표이신 정동영 대표님 비롯한 여러 당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평당은 그야말로 남북관계,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그동안에 더욱 중요했죠. 아니, 그 이전에 조성할 때부터 조국 중인데 폐쇄된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그 기대와 희망을 저희에게 주셨고 함께 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우리 개성공단 기업에게 보내주신 여러 정부의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정동영 대표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우리 통일부 장관을 직접 연단으로 하셨고 그 다음에 당일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 대통령께도 직접 전화를 드려서 개성공단은 나름대로 그 활로를 찾는 일을 담당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어 지난 9월 19일 그 지금에서 흥양공동선언을 이끌어 했을 때 특별조행원으로 함께 흥양에 가셔서 여러 동료를 공동한다는 기억성을 기억하신 걸로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난 해 엿째 개성공단에 소속한 경상화를 위해서 서울역에서 불화산역까지 평화연대를 타고 정대학생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도 마련한 옛 기억으로 이렇게 추억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원, 각 당 의원, 지도부들께서 의원 대표자 의원, 미국 도야에 관해 정상화를 위해서 연구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정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개성공단은 폐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만성년이 이르도록 여러 가지 그런 각도의 고통을 겪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폐쇄된 그런 상황에서 1년 그리고 2년 지나면서 정상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었습니다만 지금 3년이 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의 그런 상황으로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4.27 평문전 선언으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갖게 되어졌었는데 그것이 6.12 국민정상화 회담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지금 8개월이 넘도록 참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카노이 선언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바는 참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정도에서 이렇게 느끼고는 이 대동단의 정상화가 응급치 않은 그런 현실이 또 다른 가슴을 쓰다내리는
시간을 갖고 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즈음에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에서 마이크를 빌려주셔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얼마만큼 쏟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의 위안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그 방북 신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7번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번 달에 그 양정상의 신년사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내용 근거로 해서 방북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대답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아직 덜 됐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방북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이런 상황에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북 신청을 허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설물 점검하기 위한 그런 상황으로 대동공단에 드나들고 있을 때 지금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그런 가닥이었었다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정부의 어떤 그때 당시에 결절, 잘못도 이렇게 우리 아쉬운 그런 상황으로 비춰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그런 결과로 나오겠는지 우리는 대동단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묻혀 있었던 우리의 불편한 진실을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우선 유동원이 예. 네, 조금 전에 담당의 부분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대동단이 위기였더니 오염을 구했다고 했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저희는 정치 지형이 바뀌어서 그래도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3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6개월 있는 동안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 게 신경제 산업의 역부로 대한 이 개선 기업들이 전부 이제 기력이 탕진되고 그런 과정 중에 대표적인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개선된 125기업체 중에서 한 3분의 1이 망했고 나머지는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 대표님은 신세 통일부 장관으로 계실 때 개선단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그게 누구보다도 여기는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관심까지 가져주시고 오늘 이런 모임과 만들어서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 저희 사건이 조금 크게 벌써 1월 30일이니까 28일 정도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부도 처리되어가지고 지금 기업 다행히 불행인 가격으로 기업 회생 절차 중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의 일을 찾아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도 처리된 가장 큰 원인은 누적된 인자 그 기력이 탕진됐다고 할까요? 한 2년 안에 저희는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한 2년 안에 뭐 가령 작년 8월을 할지 11월 달 정도는 열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 저희 회사뿐 아니고 매덕체가 지금 이제 그런 생사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희가 일어난 원인은 누적된 그런 그 피로가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열린다고 믿고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답니다. 그 고객도 유지해야 하고 고객이 없는 개성단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흔히 개성단 다치면은 많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공장 저희는 개성대화라는 10원 단위에 들어가는 회사가 하나 있고 다음에 저희 자비회사 개성이니까 어느 회사는 개성공단에서 가장 피해가 큰 업체입니다. 공장 두 개로 운영 그게 다 다쳤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때문에 또 개성 때문에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기존 챔피언으로 이 계통의 여전공포는 세계 1위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글로벌 강소기업이 개성을 인해서 그런 큰 영광스러운 위치도 차지했습니다만 그걸 이제 또 폐망이 되고 있는데
폐망은 아닙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장은 금전적인 손실보다도 고객이 없는 개성장은 뭐합니까? 그걸 위해서 유지하다 볼 것이. 그래서 개성에서 경쟁적인 생산하는 그런 가격체를 남쪽에 대체 공장, 또 저희가 인도 공장, 저희는 개성이 다치고 나서 대체 공장을 인도로 갖고, 또 저희 방위회사는 베트남에 갔습니다. 이런 게 전부 중국 투자니까 기력이 탄기를 수밖에 없었죠. 이런 과정 중에서도 저희는 언제든지 평안하게 정답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반드시 살아남고 저희가 들어가서 다시 또 붙습니다. 이러는데 또 들어가실까? 저희 협력업체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70년에 맞은 이런 후기를 반드시,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뭐 하나씩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성당은 반드시 재가동되어야 하는 것은 저희 같은 125개 업체뿐이 아니고 한국 경제의 하나의 진출 탈출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큰 일을 기획하시고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훈 회장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 신경제 신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휴전청점으로서의 위치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이제 이 지경이 됐으니까 우리 대동단 기업들은 그야말로 나라는 변수입니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용 회장님 반드시 일어서시라고 박수 한번 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제재가 있었습니다. 버스켓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왔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풀어서 개성공단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애정과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은 좀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위치에서 계셨던 분이 저희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항상 앞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약합니다. 이제 결자이지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기업인으로서 끊임없이 국회에 와서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저는 오기 전에 한번 사전적 용어부터 쭉 한번 봤습니다. 국회의원은 책무가 있더라고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민을 대변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가 돼 있지 않나 이렇게 법률적 위배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관리감독이 국민이 누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로 립서비스만 하고 외면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만난 모든 국회의원들은 동일하게 저희한테
개성공단에서 역할을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엔 핑계대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 개성공단을 못 여는가? 저는 미국 국무부, 재무부 다 접촉을 해봤습니다. 의외로 합리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왜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는 지금 그 먼 베트남까지 가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베트남까지 가는데 그 먼 데까지 그들은 왜 갈까?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갖고 지금 베트남에서 만나 있어요. 한반도의 평화 국제사회가 모두 지켜보고 있는데 개성공단은 무기를 만들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일상에 쓰는 제품을 만들었어요. 북한의 시장경제를 알려줬습니다.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저희는 거기에서 작은 통일을 만들었었습니다. 같이 한솥밥에서 밥을 먹고 일을 하는데 국제사회가 감동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평화다. 개성공단 메이드 평화. 그래서 개성공단을 보고는 평화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핵에 전용된다는 이유로 중단했을 때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아까 우리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2월 달의 악몽은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위반하는 법률적 절차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그 법 절차에 의해서 들어간 개성공단에서 저희는 너무도 억울해서 2016년 5월 달에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왜 결정을 못할까? 이렇게 긴 시간 우리는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닙니다.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만 좀 알려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왜 그거를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종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 개성공단에서 저희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역지사지를 생각해봤습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다른 모든 단체들이 가고 있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으로 협상할 만큼 개성공단의 가치가 이렇게 컸던 걸 우리는 헌신적으로 버린 겁니다. 개성공단이 갖고 있었던 가치를 우리는 상실했고 국민한테 잘못 전달하는 책무가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첫째는 관리 책임이 있다고 엄중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개성공단을 이대로 둘 것인가? 개성공단은 반드시 열어야 되는데 누가 나설 것인가? 국제사회를 누가 설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재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왜 들어가냐? 저희 재산이 거기 있습니다. 3년이 넘으면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재산을 저희는 찾아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시설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시설 점검을 하면 우리 유동욱 회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바이어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야 약속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고객하고의 약속,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만드는데도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고 많은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124개 기업을 다시 재생시키려면 최소한도 1년 이상의 시간, 들어가라고 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이오들이 이제 개성공단을 믿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준비 정말 절실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근로자가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서 어떤 조건도 없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신년사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외면하고 전부 다 유엔은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다. 저희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저개발 국가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처럼 남북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호소합니다. 네. 격정적으로 호소를 해보셨는데요. 마이크를 너무 오래 빌려드립니다. 소연다. 네, 지금 그 잘 표현해 주셨고 진짜 잘 대변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뭐 참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정부에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좀 잘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고 적법한 절차를 받지 않았다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는 TV가 TV에서 확인을 또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기업들이 매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전개가 되고 분명하게 정부 입장은 과거 정부가 이렇게 적법하지도 않았고 또 우리 임금이 전용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다 조사해주고 이 기업들한테는 사실 별다른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있었어요. 또 참관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에서도 이 기업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버려져 있다. 나는 그동안에 3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진짜 이렇게 어렵고 이런 걸 진짜 호소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참 이 국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이제는 뭐 만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참 관심이 좀 많이 멀어져 있다. 그리고 과연 이 중소기업인들이 그것도 남북 간의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화 일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또 가다 일을 하다 보니까는 평화라는 것도 어떤 자긍심을 우리가 기업인들이 갖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나가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참 어려운 것을 느낄 때 참 소외된 부분 대기업들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렇게 한 개 기업이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거냐 이 개성공단 기업들은 마치 그냥 어떤 때는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들 돈이나 받을 것처럼 뭐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만 계속 발생이 돼 있고 사실 무슨 동량하듯이 막 이 얘기가 대부 그동안에 좀 중간중간 다 이렇게 좀 전달되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이 진짜 안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뭐 정부가 대책을 세워줬던 건 보상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출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당시 우리가 중단될 때 우리 회사 빚이 한 7억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120억 정도 이상 돼요. 정확하게 지금 그 빚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7억이라는 건 기업이 우리 매출이나 자산으로 볼 때는 거의 없는 거죠. 다 갚을 수 있는 돈이고 빚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그리고 한 30년 동안 계속 투자를 냈고 잘 해왔던 회사예요. 한 매년 뭐 적자분 해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진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120억이고 적자고 또 계산을 만약에 저기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회사 돈이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과연 들어가서 정상적인 기업 경영 할 수 있냐? 사실 의문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소외되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가 많이 생겨가지고서 예, 참 이렇게 기업들이 나락에 빠지고 어려운데 참 너무 관심을 좀 안 들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저께 좀 기업들이 모임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젊은 친구가 저한테 좀 영감을 준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분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 개성공단에 2008년도에 입주한 RDN의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있었던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얘기를 듣고서 막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런 겁니다. 중단된 이후에 이분이 우리 저 한국에 와서 이제 다시 사업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 상품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바이어들이 더 손해가 많이 났으니까 좋은 오다도 못 주고 막 압박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오다량을 좀 별로 좋지 않은 오다를 갖고서 해외에 나가서 또 제 상품 생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또 한 손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서 저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작년 18년도 8월 음력 8월 15일이 추석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또 공교롭게도 생계예요. 그리고 그 이분이 또 한담날이래요 그날이. 근데 그날 운영했어요. 그래서 왜 자기 아버지가 죽었냐? 그러니까 빚과 스트레스 그리고 언제든지 개성공단이 지금 재개만 된다면 다시 들어가서 한번 뭔가 해보자 하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억울합니다. 진짜 아버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참 너무 자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개성에 들어가면 자기는 대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진짜 참 그 젊은 친구를 보고서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죽음 이것도 참 엄청나게 진짜 소중한데 늦게 알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 사실 나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개성공단 전 기업에 대한 일이다. 우리 유동욱 회장님도 구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개성공단의 선도 기업이 저렇게 구독을 하고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을 못해요. 빚은 인지 개성공단에 투자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가 폐업하게 되면 빚만 안게 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이런 건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뭘 잘못했나? 아니 우리가 진짜 잘못한 게 그렇게 뭐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정말 안전하다고 해서 들어가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했던 건데 이렇게 내몰리고 죽음으로까지 가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뭐 솔직한 얘기는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다수입니다. 참 이 한 중소기업의 그 죽음이 안타깝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라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우리가 더 갖고 이 기업들의 어떤 희망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지금 메모하는 얘기는 개성공단이 어떤 중단된 지는 지금 3년이 됐습니다. 기업인들과 우리 임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지금 뭐 4m 전을 다 잃고 사실 이렇게 사지도 멀어져 있고요. 그나마 지금 북미 회담이 좋은 결과를 내가지고요. 개성공단에 좀 정상화가 됐으면 한다. 어떻게든 간에 정상화돼서 기업이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걸 지금 희망과 소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개가 되더라도 회생의 발판을 할 수 있게끔 진짜 넓은 마음으로 국회나 우리 정부는 좀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과연 잘못이 뭐가 있는지 아니 이게 인정이 된다고 보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구걸이 아니고 동량이 아니고 정당한 국민으로서 이 사람들을 예우해주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성공단 회의의 리뷰에 절박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답 당에서 말씀을 하시고 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현철 팀장 소식 좀 안녕하십니까. 네. 유상현 씨 말씀하시죠.
예,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그 기성공단 1정부 들어서 기성공단 예산이 개정된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성공단 그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보상이라고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금융대출이라는 것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네, 지금 기업들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판단도 이에 서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피해 대상에 대한 30여 개 기업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30개 기업 정도가 지금 소송을 했습니다. 또 참고로 지금 이제 그 보상과 지원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는 거니까 보상을 인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개성공단 폐쇄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보상이라는 용어를 개성공단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기업들이 가장 억울해하고 있는 명예회복에 대한 거기 있어야 됩니다. 저도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고정자산이라는 건 저희들이 다 보험을 들었어요. 예, 그 보험을 들어서 저희들이 다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개가 되면은 그 보험금을 100%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